둘, 셋! We are Wings! 안녕하세요, 픽시입니다! 윙씨! 드디어 저희 픽시가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앨범을 언박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전부 다 뭐가 많다 그쵸? 그러니까 앨범이 매 3개예요! 아, 그러게요! 3집이어서요! 아, 오! 오, 2집 때는 이제 또 2개! 4개 갈아요? 아, 어, 아 좋은데요? 파이팅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짜 3개인 만큼 준비한 게 진짜 많아요. 맞아요. 이걸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좋아요. 네. 차이점! 지금 이 앨범이 이번엔 새 버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안에 보면은 의상이랑 컨셉이 다 다르다고. 맞아요. 화이트, 퍼플, 블랙. 그럼 저희가 어떤 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블랙이요! 어, 아니면은 커플 열어서 아 좋아요. 오케이. 아 비교를 한번 하죠. 비교를 하면서 볼까요? 일단 어, 앞에 보시면 진짜 뭔가 저희가 갇혀 있는 기분이 들죠. 응, 우리 갇혔어. 빼빼르시네요. 잘했어요. 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게 포토북이랑 디지팩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제 포토북 먼저 들어주시면은 저희의 단체 사진이 이렇게 포즈가 다르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감칠맛 나. 디테가 디테일이 실루엣도 이쁘네요. 네. 자 그러면 안에 포토북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머, 아 이거 빛난다. 아유, 난 눈이 멀었냐? 여기 그러면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볼래? 응, 좋아. 일단 흰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너무 감칠맛 나게 잘. 너 되게 잘 어울린다. 와, 아, 뭐야!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퍼플 의상, 퍼플 컨셉이 정말 좋거든요. 어, 나도. 그쵸? 그래서 퍼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슈! 와! 오. 자, 마지막! 자, 갑니다! 언제 알죠? 시작! 아, 아, 너무 궁금하다. 아, 궁금하면은 아, 이제. 맞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땡스투도 있어요. 저희 한 명 한 명의 땡스투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오! 정말 이번에 개인적으로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다. 맞아요. 와, 그리고 넥스트. 디지팩. 디지팩. 네. 여기 디지팩에는 이제 저희 이렇게 가사지. 가사지. 가사지인데 이제 저희 사진으로 구성된. 우와. 이렇게. 포토카드도 하나씩다. 뒤에는 가사가 이렇게 있고요. 와, 와 너무 좋다. 사진 너무 잘 나온다.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이 스티커. 이 스티커의 묘미는 또 그거죠. 이거는 이걸로 말을 해보자면 일단 저희가 손글씨로 정말 쓴 글씨인데요. 이제 그래서 보면은 저희의 이름도 가끔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각자 한 명씩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막 오늘도 수고했던 이런 맞아요. 끝나는 그런 글도 적혀 있으니까 글씨가 더더 아름답고 싶어요. 글씨가 되게 귀여워. 맞추는 재미가 있어. 다이어리죠. 이거 막 붙이고 다니기에 딱 좋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까? 네. 그러면 저희가 좋아하는 멋있다. 이거는 블랙이고 퍼플, 화이트. 너무 이쁘죠? 오,
이번에 이번에 약간 색감이랑 뭔가 컨셉이랑 저희 비주얼이나 뭐 스티커 이런 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게다가 이제 이게 세 가지 버전으로 있다는 거. 이게 하나만 갖기는 좀 그렇고 세 개 다 가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세 개 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다. 내손내손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스티커가 너무 갖고 싶어요. 나 이거 나 다이어리 쓰는 거. 맞아. 제가 일부러 이거 할 때 솔직히 다들 생각했죠? 이거 약간 다이어리에 붙일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다 적었어요. 나는 에어팟에 붙일 거야. 어? 좋은데? 나는 진짜 거의 힘나는 문구들도 많이 들어. 나도. 뭔가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은 우와 이렇게 이럴 것 같아. 근데 저희 글씨가 다들 귀엽네요. 오! 너무 귀엽네. 요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저희가 포토북 디지팩 이렇게 해서 정말 알찬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엔 특별하게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민씨 이렇게 세 가지 맛의 픽시를 한번 감상을 하면서 이번 앨범도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뭔가 이렇게 딱 꽂혀져 있으면 좋겠어. 책장 같은 거에 이렇게 딱 시리즈로 이렇게 세게 딱 멋있다. 나 가방에 들고 다녀도 오 좋은데요? 잘 때 안고 잘게요. 궁금하죠, 민씨? 네, 궁금하면은 한번 소장해보시는 것도. 오늘도 이렇게 앨범 언박싱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번 앨범도 화이팅! 화이팅! 그럼 지금까지 위마위 스피커스